주간 프리뷰입니다. 레스터 대 첼시,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는 할 경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경기가 요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이 3위와 4위죠. 그리고 승점 차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위해서 승점을 확보를 꼭 해야 되는 경기고요. 오늘 레스터시티, 오늘이 아니죠. 레스터시티의 홈구장에서 펼쳐지고 토요일 21시 30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간대 경기고 요거 그림 있어요. 이거 무료예요. 이스타TV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 메이슨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리 메이슨. 아, 이거 정신 놓은 새끼입니다. 자, 두 팀 팬들 기원하셔야 됩니다. 부상 없기를. 왜냐면 이거 휘스를 입에 쳐 물고만 있고 불 줄을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는 부상을 유발하는 스타일에 구타 유발자 같이 부상 유발자거든요. 레스터나 첼시나 최근에 어떤 스쿼드의 뎁스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씩 있잖아요. 부상 안 당한 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첼시는 주축 젊은 선수들 뭐 타미 에이브라함, 그 다음에 리스 제임스 이런 선수들 부상도 조심해야 되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 은디디도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제미 바디도 둔근 부상이 있었는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우리 경기마다 이거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럼 경기 포인트 체크해보죠. 자, 레스터시티 최근 5경기 2승 3패 상승세가 뚝 끊겼습니다. 리그만 봤을 때 3승 2패, 역시 2패가 있고요. 리그컵에서 아스톤빌라에게 4강전 탈락입니다. 아무래도 이 레스터시티가 15, 16시즌 동화 같은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런 팀들에게 리그컵, 그 다음에 FA컵은 가장 현실적인 트로피, 그 다음에 어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컵 대회라는 점에서 그것도 다른 팀이 아니라 아스톤빌라에게, PL 소속인데 지금 한참 밑에 있는 클럽에게 이렇게 졌다는 거는 레스터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1월에 들어서 지금 레스터시티가 부진해요. 달기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빌라전 무승부, 1차전 무승부 이후에 기록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여튼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레스터시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한몫을 할 것이다. 자, 승점 48점이고요. 리그 3위입니다. 자, 그 다음 첼시 보죠.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이쪽도 뭐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고요. 승점 40점, 리그 4위. 그러니까 두 팀이 한 계단 차이인데 승점은 8점이니까 승점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뭐 1위랑 2위가 이번에 19점이 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덜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3위랑 4위는 승점 차가 이렇게 8점이 나는데 4위부터 밑에 쭉 이따 테이블을 체크해 볼 텐데 여기 승점은 또 되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록들이 많죠? 체크해보죠. 레스터시티 먼저 보겠습니다. 리그에서 첼시를 상대로 3경기 무패인데, 아, 뭐죠? 1승 3무 4경기네요. 4경기겠죠? 네. 나는 왜 이렇게 산수에 약하지? 예, 산수는 이문식인데. 그거 있잖아요. 직업! 유통업이요! 직업! 유통업이요! 직업! 양아치요!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산수가 좀 미안합니다. 네 경기 무패인 것 같아. 네 경기 무패. 1승 3무가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자, 로저스, 브랜단 로저스는 스완지에서도 있었고, 리버풀에서도 있었고, 레스터에도 있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세 번째 팀을 맡는 감독이죠. 첼시한테 승리가 없어요. 7무 6패. 그러니까 첼시를 만나면 불알이 쪼그라든다, 호두가 된다, 꾸댕꾸댕해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최근 리그 홈 3경기에서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성적이 좀 좋지가 않죠. 그 전 홈 15경기에서 11승 3무 1패, 1패밖에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그리고 홈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7경기에서 13실점, 그러니까 실점도 많죠. 그 다음에 제이미 바디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이 없다. 이것도 레스터의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따 포인트에서 레스터가 부진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첼시, 레스터 원정 7경기에서 5승 1무 1패. 그러니까 킹파워 스타디움 원정에서 좋은 거예요. 예.
컵대 포함해서는 킹파스타디움 원정 6승. 그러니까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 1패가 있는데 이때 1패가 무리뉴 2기 때 첼시에서 무리뉴의 마지막 경기라고 합니다. 자,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밖에 없다. 그런데 12경기로 늘려보면 많아질까요? No. 똑같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첼시도 이 쭉 그 승패 기록을 보면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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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승승패패패패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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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는 이제 스쿼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0-2란 말이야. 이거 뭔 이게 왜 이래? 첼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원정 성적이 첼시는 이번 시즌에 좋았었습니다. 5연승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첼시가 원정이 장난이구나 싶었는데 최근 원정 6경기를 보죠. 승점 7점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7득점밖에 없다. 역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첼시 팬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램파드 감독도 원하고 있는 거는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입은 하고 있지 않다. 자, 리그 경기 종료 직전 15분 그러니까 75분부터 90분까지인 거죠. 경기 막판에 11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스톤빌라와 에버튼과 함께 리그에서 그 시간대 최다 실점이래요. 그러니까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세요. 최근 원정 6경기에서 득점도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 실점도 많아. 종료 직전에 실점을 한다는 건 만약에 그 경기가 뭐 2-0으로 이기고 있다가 실점을 빡 해서 쫄리는 와중에 이겨. 그러면 모르겠는데 비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가 무승부가 된다거나 무승부가 되고 있던 와중에 마지막에 실점을 해서 진다거나 이를테면 아스날전 2-2 무승부 이런 게 이제 막판에 먹힌 거 아니야. 이러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피로도를 많이 쌓게 되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왜 이러지? 아 왜 이러지? 우리 마지막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는 스스로에게 좀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첼시가 어쨌든 최근의 성적을 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첼시가 4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4위를 하는 것이냐 4위를 당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첼시 팬들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좀 불안합니다. 자, 부상팀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기존 부상자 외에 추가 부상자가 없는데 기존 부상자라는 게 이제 여기 그 BBC에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건데 피지오룸에서는 남파리스 맨디, 그다음 웨스 모건, 매튜 제임스, 다니엘 아마티 이렇게 4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레스터 입장에서 이들은 본래 주축 멤버라고 할 수 없는 이번 시즌의 주축 멤버라고 할 수 없는 선수들이었잖아요. 이번 시즌 주축 멤버들 중에서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가 바디가 잠깐 부상이 있었고 은디디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디가 이제 둔근 부상이 있었대요. 글루트 부상이라고 그 피지오룸에 나와있었는데 어쨌든 두 선수가 모두 이번 경기에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첼시 보겠습니다. 러프터치크 2월 말경에 복귀 가능하다. 2월 22일이라고 예상하는 피지오룸에 그게 있었는데 트레이닝에는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매치핏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많은 팬들 그리고 저도 러프터치크가 첼시에게 그래도 좀 숨통을 공격 쪽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 그 숨통 말고 영입으로 숨통을 좀 틔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찬 플리식 2월 중순에 복귀 가능하다고 하고요. 타미 에이브라함 지루는 복귀 일정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타미 에이브라함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발목 부상이 이제 뭐 골절까지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타미 에이브라함이 또 젊은 선수이기도 하고 공격수 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쉬게 해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레스터시티와 경기는 이제 6점짜리 경기 아니에요. 거기 붙어있는 팀이니까. 그래서 에이브라함이 막 좀 아픈 와중에 억지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리스 제임스는 복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포인트 보죠. 자, 상승세에 레스터시티가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선수단이 생각만큼 두텁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복분 이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단이 두텁지 않아서 복분 라인업을 로저스가 쓴 것인지 혹은 선수단이 두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붕 라인업 이거 뭐가 로저스의 스타일인지 이거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레스터시티 보면 라인업이 그리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컵대에서 약간 백스리를 쓰는 모양새는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레스터시티는 라인업이 그리 많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르다 보면 피로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은디디가 부상이 있었어요. 은디디가 빠진 리그 경기를 보면 소튼전에서 빠졌었고 버니전에서 빠졌었는데 이 두 경기 다 졌어요.
확실히 레스터 시티의 중원에 은디디가 있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주원이 형이랑 진행했었던 주간 포지션 DM 편에서 주원이 형이 은디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미 바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봤었죠?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이다. 그러니까 바디가 빠지면 최근에 하비반스는 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레스터시티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주고 경기력과 이런 운영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방점을 찍는 게 바로 제이미 바디인데, 바디가 득점포가 개점 휴업 중이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임스 메디슨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 다음에 뭐 잭 그릴리쉬 같은 선수와 함께 잉글랜드를 책임질 어떤 공격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보면 안 될 때 약간 난사하는 경향, 그 다음에 피지컬적으로 그리 굉장히 튼튼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레스터시티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이거는 제임스 메디슨과 약간 동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이 되게 거셀 때 레스터가 조금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리버풀전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좀 드러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제가 지금 깜빡하고 안 쓰는데, 벤치로에 폼이 약간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 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털린단 말이야. 예,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브랜단 로저스가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다가 최근에 다시 또 저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버풀 팬들이 로저스 감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안해했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아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중요한 순간에 승점을 못 따가면서 리그 중후반부부터 갑자기 폼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 또 저스 다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자, 그래도 상승세의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시티가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승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직은 승점 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조금 삐끗해서 내려오죠. 이러면 레스터시티도 이게 저희가 뭐 프리뷰나 그다음에 주간 EPL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 맨시티랑 리버풀은 안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것이고, 뭐 리버풀은 우승 팀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레스터시티가 안정적으로 3위를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좀 있다. 결국에는 레스터시티도 포함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두 장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직은 승점차가 8점이 나는 이유는, 저는 레스터도 부진했지만 이들도 같이 부진했다. 밑에 있는 팀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점차가 많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레스터가 여기서 좀 더 흔들흔들하죠? 그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레스터시티도 이제는 좀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첼시 쪽을 보죠.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아니, 징계 항소를 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게 징계를 풀었잖아. 그럼 데려와야죠. 왜 안 데려오죠? 자, 봅시다. 여기 8점 차야. 8. 그럼, 근데 이 밑에는, 물론 여기도 이제 6점이니까 두 경기 차이가 납니다만, 이거, 어쨌든 맨유는 겨울 이적 시장에 지금 공격수를 추가로 어떻게든 노려본다는 얘기도 있고, 브루노 페란데스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유가, 뭐, 많은 팬들이 불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고 약점이 있는 스쿼드라지만, 거기서 누군가 빠지지 않고 브루노 페란데스가 추가가 된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패드? 패드 씨발 존나 잘하더라고. 야, 괜히 씨발 패비 노렸던 게 아니야. 잘하잖아요. 근데 프레드 브루노 페르난데스면 이 선수의 적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최소 제로의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토트넘도 어떻게든 뭐 어쨌든 뭐 베르흐베인이든지 뭐 제드송이든 데려왔잖아. 그럼 여기도 최소 0 아닌 플러스란 말이야. 울버햄튼 다니엘 포덴스에 데려왔잖아. 그럼 여기도 0 아닌 플러스 아니야. 셰필드 베르게 데려왔잖아. 뭐하냐고. 물론 뭐 저는 이게 전 그거라고 봐요. 영입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거죠. 당장 이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전력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응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아니면 딱 데려왔는데 뚜껑을 딱 열었어. 초콜릿인가 봤더니만 초콜릿 모양 똥이야. 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겨울 이적 시장이나 여름 이적 시장 때 선수가 들어오면 선수단의 긴장감이 돌 수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긴장감이죠. 야, 우리 영입이 됐으니까 조금 더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긴장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포지션에서 이를테면 조금 정체되어 있던 기분이 뭐야 나 잘해야 되겠는데? 이를테면 메뉴 봅시다. 브루노 페란다가 왔어. 그럼 공리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러는 선수가 누구 있을까요? 마타? 링가드? 안드레스 페레이라? 이런 선수들이 나 이거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 더 잘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저는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거 왜 한 거야? 누군 데려와야지. 이게 메르턴스가 됐든 뭐,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진짜, 저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거는 첼시가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이거는 저는 조금, 물론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리나 그라롭스카이아는 백방 알아봤겠죠? 근데 여러 가지 조건상 맞는 선수가 없었으니까 못 데려왔겠지. 근데 좀 이 탐이랑 바추아이만 놓고 가기에는 시즌을 길게 봤을 때 저는 모르긴 몰라도 램파드 감독이 분명히 겨울 이적 시장에 지금 영입해야 될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포워드, 윙포워드, 왼쪽 풀백, 뭐 센터백, 센터백은 좀 후순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셋을 봤다 쳐. 얘는 제이든 산초를 뭐 산다고 했으니까 여름으로 미룬다 쳐. 왼쪽 풀백 여기 이거는 저는 램파드 감독이 기대를 했을 것이다. 저는 램파드의 실망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넌 첼시 팬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헐레발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아스날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 누구라도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스쿼드와 감독이 이러면 되나? 라는 의구심이 좀 본인들에게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레츠레드 첼시 경기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건데 아쉬운 게 이 경기는 전반부터 저희가 틀어놓을 건데, 제가 이때 그 스포츠 매거진 라이브 녹화가 있어요. 라이브 녹화는 아니죠. 녹화한 다음에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주원이 형이 태국에 있을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반은 화면만 틀어놓을 거고요. 후반 최대한 끝내자마자 바로 빡 뛰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아마 후반 한 10분쯤 올 테니까 그때부터 합류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다음 경기 프리뷰는 맨유 대 울버햄튼입니다. 이게 말이 맨유 대 울버햄튼입니다.